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읍면 지역도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수거도 그렇다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 영덕읍의 주택가 도로변.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도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CCTV가 작동 중이라는 경고물이 붙어 있지만 버리는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버리고 낮에도 언제 갖다 버린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한 봉지 두 봉지 쌓여놔도 뭐 그거 버리는 데인데 가고 갖다 버려도. 잠시 뒤 수거 차량이 도착했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가져갈 뿐 불법 쓰레기는 그냥 놔두고 가버립니다. 지정된 장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매일 수거되지만 불법 쓰레기 더미는 쌓여만 갑니다. 그렇다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이 좁아갖고 예, 전부 아니까 부과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서민청에서 버리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영덕군이 올 들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한 실적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대만 있을 뿐 정작 이를 담을 용기나 마대는 온데간데 없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생활 쓰레기 관련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